Uh, you can only do so many things at the same time. There's a limit to how many things you can do at the same time. You can only get so far with um, that kind of mindset. a mindset like that.. You can only get so far with that kind of mindset. You can only get so far with that kind of mindset. You can only get so far with a mindset like that. Uh, that kind of mindset, 대신에 that kind of thinking. Uh, 태도면은 attitude가 맞긴 해요. You can only get so far with that kind of attitude. Mentality, sure. Yeah, mentality is good too. Mm-hmm. Mentality is good too. last를 이제 long과 같이 쓰는 그 느낌. We can only last for so long with this. We can um, only last for so long with this. This will only last us for so long. Uh, this will only last us for so long. Uh, we can only last uh, for so long uh, with this. 아마 엑셀씨님 지금 이게, 이게 계속 보면서 아까부터 계속 뭔가 같이 안 맞는 것 같은 느낌이 계속 드시죠? 잠깐만, can only면은 제한적인 건데 제한적인 건데 지금 앞에서도 어, so many라고 했고 잠깐만 제한적인 건데 너무 많다고 여기서도 can only 제한적인 건데 너무 멀게? 엄청 멀게? 잠깐만. 캐논이 제한적인 건데 엄청 길게? 이런 느낌이 계속 바로 이런 느낌 때문에 이 표현을 이 진짜 유용한 표현이거든요. 제한적인 것에 대한 얘기를 할때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이고 그런데 이거를 그래서 못 써요. 한국 사람들이 너무 아쉬운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거를 자주 언급하게 돼요. 이 표현에 대해서. 이두 개가 이렇게 나오면 안될것 같은 이 느낌을 극복을 하는 게일 아, 순이에요. 그렇죠? 누적 효과는. 오래 걸렸죠. <laughs> 그렇죠. Um, 네, 그 마음 드는 거 알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 저도 하면서요. 자, 어, 저도 잘못 알고 있어서 잘못 알려주는 것도 가끔 있고요. 뭐 자막 오류 때문에 이제 어, 자막 오류 때문에 잘, 잘못 전달이 됐다가 이제 나중에 고치는 그런 것도 있는데, I assure you, I assure you, there's not. This is the way it is used. 아, 이렇게, 이렇게 사용하고요. 저, 정말 많이 쓰는 표현 방식이라서요. 아 그래서 오늘 이걸 다룬 거예요. 어려운 게 맞아요. 어렵기 때문에 다룬 거예요. 어렵 어렵지만 우리가 이거를 안 쓰고 살기에는 너무 아까워요. 그 저도 그냥 이걸 그냥 이 그냥 이걸 그냥 받아들였어요. 아 그냥 이, 이렇게 쓰는구나 하고 그 패턴을 익혔고 그걸 응용을 하다 보니까 그냥 저도 그냥 그렇게 아, 알고 쓰는 거예요. 이 이래서 이거를 배우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이걸 얘기를 들었을 때 오해를 할 수도 있어요 oh, We can only last for so long with this. 이렇게 딱 얘기를 듣잖아요 이 표현을 모르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 잠깐만 쭉 들었는데 앞부분은 벌써 까먹었어 뒤에 so long 들었어 아 오래 버틸 수 있다는 얘기구나 이렇게 알아들을, 알아들을 가능성이 아주 높은 표현이기 때문에 We really need to know this expression No, just로는 안 써요 이거는 패턴이 딱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Uh, only 빼고 we can't로 써도 되나요? Uh, you can't do many things at the same time.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요. 그러면은 한계가 있다라는 의미가 사라져요. 그냥 많이 못한다라는 의미가 의미밖에 안 돼요. 많이 못한다, 동시에 여러 가지를 못한다, 오래 못 간다, 멀리 못 간다, 그냥 그 말일 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난 이건 너무 어려우니까 난 이거 안 쓸래 하면은 안 배워도 돼요. 만약에 그렇게 마음을 정 먹으시겠다면 you know you, you just you don't have to learn this. You don't have to learn this. But I want you to learn this because I use it all the time. Native speakers use it all the time. It has its very unique nuance. 정말 얘만의 그 독특한 뉘앙스가 있어요. 그 뉘앙스가 뭐냐? 한계가 있다라는 뉘앙스예요. No,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지금 이 얘기는요. 다른 뜻이 있지 않고요. 그냥 무엇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냥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어떤 식으로든 좀더 이게 딱 봤을 때 납득이 되는 그런 해석으로 바꾸면 안 돼요. 이거는. 왜냐하면 얘만의 그 뉘앙스가 있기 때문에 그거밖에 못한다라는 게 아니에요. 한계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네 맞아요. 어려운 거 맞아요. 제가 어, 지금 라이브 아카데미를 하면서 이게 뭐 퀴즈까지 하면은 뭐 다섯 번까지도 뭐 언급했던 어, 연습이 되었던 그런 내용인데요. More than five times? Yeah. Uh, I, I will probably continue to talk about this in the future.